최근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휘말린 손혜원 의원이 오늘 목포를 직접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늘 리기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엔 44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지만 KT와 키움증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노출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우리나라 면역학 박사가 내놓은 치매 치료 연구 결과가 전 세계 44개국 특허를 받았습니다. 임상에 성공할 경우 전 세계 치매 시장에 독보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새해 들어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도 스마트폰 시장이 암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이 오늘 목포를 찾았습니다. 나전 7기 박물관이 들어설 폐공장 안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를 직접 찾은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목포 근대문화거리를 방문한 겁니다. 손 의원은 전날 예고한 대로 나전 7기 박물관이 들어서기로 한 폐공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어진 지 80년이 다 된 곳인데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이 사들였습니다. 저 정도 되는 초선 의원에 관련된 이런 정말 얘기거리도 안 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이런 일들이 이렇게 국가 전체를 시끄럽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국민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 의원은 공개 발언을 짧게 마친 후 곧바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마 위에 올랐던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이 보유 중인 나전 7기 유물을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나전 7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 것까지를 만들어 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 다 넣은 채로 시나 전남도 다 드리려고요. 제가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다 합하면 거의 한 100억도 넘을 텐데 다 드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울러 이미 제기된 의혹을 두고선 앞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에서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혀 생각 없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거리 곳곳엔 손 의원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이 붙었습니다. 시민들은 손 의원 조카가 공동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창성장 등 논란이 됐던 건물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현장 기자회견으로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지난해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진했던 2기 인터넷은행 설립 인가 일정이 닻을 올렸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평가 절차를 거쳐서 인가해줄지 안내하는 설명회가 오늘 개최된 겁니다. 유력 주자로 꼽히던 네이버와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였던 인터파크가 2기 인터넷은행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설명회 자리가 썰렁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는지 이하라 기자가 전합니다. 2기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는 44개. 3년 반 전 국내 첫 인터넷은행 설립인가 설명회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EU, 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처졌지만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리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해도 업계 분위기는 싸늘한 상황. 정부 규제가 여전한 데다 비대면 영업만 해야 하는 인터넷은행 특성 탓에 생기는 그림자 규제까지 더해져 한국에서 인터넷은행 사업으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런 분위기 탓일까
오늘 인가 설명회에 참여한 44개 업체 중 업체명을 밝히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신청까지 한 달 남짓 남았지만 명확하게 사업 계획을 밝힌 업체는 키움증권 단 한 곳입니다. 키움증권 관계자들은 키움증권 로고가 박힌 빨간색 다이어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인가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인터파크는 2기 인터넷은행에 도전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지만 오늘 설명회에는 참석했습니다. 120명에 달하는 참석자에게 일일이 업체명을 물었지만 인가 설명회에 참여한 게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메모해놓은 게 노출될까 봐 다이어리를 가리거나 얼굴을 감싸지는 등 참석자들은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설명회에는 21곳의 금융회사와 13개 핀테크 업체 등이 참여했습니다. 은행 중에선 NH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참석했고 이외에도 보험사와 증권사, 저축은행 등이 참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업체명을 밝힌 곳은 키움증권을 포함해 KT, 팍스넷, 한국오라클, 소프트센 등 일부에 그쳤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금융당국은 최대 두 곳까지 2기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할 방침이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기대를 모았던 기업들은 영 관심이 없습니다. 인가 설명회부터 김이 빠지면서 2기 인터넷은행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흥행이 저조한 이유 무엇인지 정은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난 2015년 때 1기 인터넷은행 인가 때는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 이번엔 반응이 차갑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쉽게 말해서 기업들은 지금 은행권에 끼어들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유력한 사업자 후보로 꼽혔던 네이버도 이런 이유로 발을 뺐는데요. 네이버는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출한 IT 기업도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굳이 추가로 진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기 인터넷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고 시중은행들도 모바일 뱅킹을 갖춘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참여하게 되는 부담, 또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국은 현 시점에서 인터넷은행이 추가로 나타나길 원하는데 정작 업계는 시큰둥한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걸까요? 네, 인터넷은행을 두고 당국과 업계 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질 않습니다. 금융위가 지난해 말 내놓은 신규인가 추진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영역 중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낮은 가계대출시장 중심의 업무 범위 특성이 있는 인터넷은행의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제가 듣기에는 이 가계대출 시장이 현재 경쟁이 덜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오히려 당국은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계대출 영업을 억제하고 있는 금융위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 지원을 심사 기준으로 내세우니 수익성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 흥행 여부에 대해서 흥행은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똑똑한 기업 두 곳만 나서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었지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금융권은 당국이 하면 민간 기업들이 어련히 알아서 따라주는 관치 성향이 강한 곳인데요. 기업들에게 보여줄 당근책 하나 없으면서 금융위가 하면 네이버 같은 IT 기업들도 금융사들처럼 알아서 따라줄 것으로 여긴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당국을 따르는 은행들은 이번 설명회도 참석을 했죠? 네, 하지만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모습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기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는 각각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주주로 참여했는데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 설립 준비 과정에는 두 은행의 직원들도 참여했었습니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은행 실무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관계자는 기존 은행에 다니는 입장에서 인터넷 은행이 잘 되길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참여는 하지만 신규 사업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인데요. 기존 은행의 참여는 결국 네이버처럼 거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인터넷 은행을 매개로 사업 확장 기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네이버가 떠난 마당에 기존 은행들이 주도적으로 인터넷 은행 설립에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국이나 기존 은행에서는 이 네이버가 인터넷 은행 시장으로 들어오길 바라는데 네이버는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네이버가 해외에서는 인터넷 은행을 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네, 표면적으로는 해외 쪽 시장이 더 크고 규제도 별로 없다는 유리한 환경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이버가 국내에서 인터넷 은행을 포기한 배경에는 정권마다 규제가 오락가락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카카오와 KT 등 산업자본이 참여한 1기 인터넷 은행들은 여당의 맹공격을 받았는데요. 집권여당은 박근혜 정부 때 산업자본의 은행업 참여를 제한하는 은행법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인터넷 은행 인가를 내줬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KT와 카카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줘서 시작한 사업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겁니다. 본업이 있는 IT나 유통기업들은 괜히 금융에 손을 대면 안 되겠다 하는 학습 효과를 얻은 셈인데요. 특히 댓글 조작 사건으로 몸살 앓은 네이버인 만큼 정치권에 트집 잡힐 수 있는 빌미를 만들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훈규 기자와 2기 인터넷은행 은행 실패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도 불리는 치매가 사라진다면 인류의 삶은 얼마나 더 윤택해질까요? 치매 DNA 백신으로 전 세계 44개국 특허를 받은 사례가 있어 서울경제TV가 알아봤습니다. 면역학의 세계적 권위자라 불리는 유태준 박사 이야기입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합니다.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 요법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가 신경퇴행성 질환이긴 하나 면역계가 퇴행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면역체계 조절을 통해서도 치매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포성 면역 반응 요소를 주사로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으로 치매를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치매 연구들과는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44개국 특허를 받았습니다. 치매 있는 주위에다가 유전자를 서너 개를 집어넣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면역을 조절하는 유전자예요. 면역을 조절하면은 치매가 고쳐져요. 120살까지 치매가 안 걸려요. 이제 자가 면역병이에요. 유 박사는 이번 특허에서 밝힌 치매 백신이 임상시험을 통해 시판된다면 전 세계 치매 예방은 물론 현재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허가 임상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평가하면서도 만약 실제 임상으로 가치 판명이 나고 제품화에 성공할 경우 노벨상까지 받을 만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허를 낸 유 박사는 1959년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UC 버클리 생물물리학 박사, 아이오와 주립대 의대 조교수와 부교수 과정을 거쳐 테네시대 의대 내과 교수를 45년간 지냈습니다. 한편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치매 환자는 점점 늘어가는 추세로 치매 치료제 시장은 2020년 2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추산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치매 치료제 개발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음에도 임상 과정에서 잇따라 실패해온 만큼 유 박사의 연구 결과가 임상 시험을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폴더블 폰부터 5G 폰까지 새 들어 혁신으로 무장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개 소식이 끊이질 않는데요. 오랜만에 혁신이 반갑지만 올해도 역시 스마트폰 시장은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폴더블 폰. 4G보다 20배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보여줄 5G 폰. 줄줄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스마트폰의 특징은 5G와 폴더블 폰으로 요약됩니다. 그동안 몇 년간 혁신이 없다는 평가를 받던 스마트폰이 올해 기능부터 형태까지 확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올해도 성장이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전문가들은 1에서 5%까지 역성장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교체 수요가 줄어드는 건데 지금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어서 통신사들도 좀 덜 적극적인 거고 5G 폰이 새로운 수요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2020년쯤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5G 네트워크 구축이 2020년쯤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 킬러 콘텐츠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폴더블폰 출시도 기대를 모으지만 시장 수요는 100만 대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점유율 방어를 위해 중저가폰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카메라가 4개 달린 중저가폰이 나올 정도로 고사양으로 가다 보니 마진율이 떨어져 실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 이상은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소상공인의 61%는 지급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반 소상공인 2,750명을 대상으로 주휴수당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느냐란 질문에 64.2%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끼는가란 물음에는 대부분인 96.8%가 매우 부담을 느낀다란 강한 답변을 했고 부담을 느낀다란 응답률도 2.4%였습니다. 반면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란 답변은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응답자의 77.2%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지금 능력을 고려할 때 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희망시간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느냐란 질문에 48.5%가 6,000원에서 7,000원이라고 답했고 41.6%는 7,000원에서 8,000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차등 의결권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CFA 한국협회는 오늘 제3회 ESG 심포지엄을 열고 국내에는 도입 논의만 무성했던 차등 의결권 제도를 논의했습니다. 차등 의결권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에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날 논의에서는 1주당 의결권 한계를 부여하는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제한적 도입을 해야 한다란 신중 논의 주로 펼쳐졌습니다. 특히 로키텅 CFA 아시아본부 디렉터는 차등 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투자자 보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CFA 협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희 국회 예산처 경제분석실장은 차등 의결권이 초기 스타트업에 필요하다란 주장에 자금은 지원하되 의결권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투자자들이 벤처기업에 얼마나 매력을 느낄지 의문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차등 의결권 제한적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차등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양도할 때 의결권을 1주당 1개로 전환하는 것과 신규 IPO 전 한 해에 한해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이 작년 한 해 동안만 2,013억 원 이상이 조성되며 누적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출연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천억 원을 넘어선 지난해 출연금은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며 기금 도입 이후 연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는 276개 협력사와 공동으로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 등 혁신 활동을 수행한 뒤 성과에 따라 1,558억 원에 달하는 현금 보상 등 지원에 나선 바 있고 현대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필요한 영상 제작을 도왔습니다. 또 이마트의 경우 전통시장 청년 상인과 중소기업이 우수 상품을 발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 자문 사업을 진행하거나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웹툰의 디자인 라이센스 비용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중기부는 2011년 기금이 생긴 이래 196개사가 출연한 1조 67억 원 중 8,776억 원이 43,16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호황이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실적에 자신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공정용 부품 생산 업체 하나머티리얼즈입니다. 지난 2007년 설립한 코스닥 기업 하나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꼭 필요한 소모품 중 하나인 실리콘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 가공 과정 중 하나로 실리콘 반도체판, 이른바 웨이퍼를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제거하는 식각이라는 공정이 있는데 이 식각 공정에 사용되는 웨이퍼 등 실리콘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경석 하나머티리얼즈 대표이사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하나머티리얼즈가 생산하는 것이 소모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 부품들은 왜 괜찮냐 그러면 이건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그래서 어느 정도 쓰게 되면 이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반도체에서 공장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기존 공장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품입니다. 프린터와 잉크의 관계처럼 반도체 업황이 다소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소모품인 실리콘 부품의 수요는 꾸준하다는 겁니다. 현재 실리콘 부품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하나머티리얼즈는 기존 실리콘 부품보다 강도가 높은 실리콘 카바이드의 생산에도 역량을 쏟고 있습니다. 오 대표는 실리콘 카바이드의 경우 기존 실리콘 부품보다 가격이 3배가량 비싸지만 그만큼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양산에 따라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크게 늘어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실리콘 반도체판 웨이퍼의 원재료인 잉곳을 생산하는 기술도 하나머티리얼즈의 주요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잉곳 구경을 크게 만드는 기술은 원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머티리얼즈는 지난 2007년 잉곳 그루인 국책과제 주관기업으로 선정됐고 2011년에는 세계 최초로 520mm 잉곳 양산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인정받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3대 반도체 장비 기업 중 하나인 도쿄일렉트론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쿄일렉트론으로부터 49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머티리얼즈의 매출액은 지난 2016년 613억 원에서 2017년 102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도 전년 대비 18.4% 이상 늘어난 1219억 원, 영업이익은 47% 이상 증가한 3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 대표는 반도체 공정이 점점 미세화되면서 실리콘 부품의 교체 주기도 짧아지고 있어 실적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축구장 5개 규모의 아산 공장 설립으로 하나머티리얼즈의 실리콘 부품 생산 능력은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머티리얼즈 측은 앞으로 SIC 일괄 생산 체제를 통해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SIC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 참석해 앞으로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 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계에 따르면 남북 당국이 추진하는 각종 협력 사업이 본질과 무관한 부분까지 대북 제재의 적용을 받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서 미국 측은 한국 측에 12억 달러 분담을 요구했고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현미입니다. 오늘까지는 종일 평년 기온으로 돌며 큰 추위 없었습니다. 다만 점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은 10도 이상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하루 만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추위가 예상되면서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대기 순환은 원활하게 이뤄지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쪽 지역 곳곳으로 수일째 건조특보가 계속되면서 산불과 같은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면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낮아져 서울 4도, 대전 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불씨 관리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속초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하루 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기온은 조금 낮아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추위는 덜하겠습니다. 낮 동안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물결은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 눈이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아침 기온 영하 5도를 밑돌면서 낮 동안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샌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